저는 10대 때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한 것이 많은 후회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고요. 10대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도피가 필요한 마음에 여행을 가고 싶었던 것고요.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10대 때 하고 싶었던 일은 세 가지입니다. 운동 열심히 하기, 악기 하나씩 익히기, 공부 열심히 하기인데, 두 가지는 못했고,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.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은 연애입니다. 왜냐하면 거의 데이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하기 싫었던 건 공부입니다. 왜냐하면 공부에도 재밌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. 제일 하기 싫었던 것은 공부 외의 모든 것입니다. 왜냐하면 공부가 이제 와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. 아빠가 10대 때 싫었던 거는 공부다.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이지. 10대 때 하고 싶었던 거는 동네 친구 집에서 한번 자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통행금지 때문에 가지 못했던 거, 그게 가장 아쉽다. 어떤 식으로 해요? 내가 10대 때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은 뭐뭐뭐다. 10대 때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거는 나를 위한 취미생활이다. 내가 10대 때, 뭐가 중요해요? 아, 10대는 뱃살 없었어요. 뱃살 없었어. 없는데? 좀 아쉬웠던 거는 생각 없이 살았죠. 그 생각.